항상 명절 때 내려가면은 항상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결혼해라. 결혼해라. 결혼 언제 하려 그러니. 나는 미치겠어. 다 있대 연령별로. 완전 애기 때는 몇 살이니 올해 돌아버린다는 거야. 그래? 그래서 애들이 이러고 가는 거야. 그래서 애들이 이러고 가는 거야. 몇 살이 학교 언제 가니? 이런 얘기도. 몇 학년이니? 그럼 내년이 학교 가는구나. 학교 들어가면은 공부 열심히 해. 뭐 그렇지. 이거. 몇 등이 하니? 공부 잘하니? 공부 잘하니? 반에서 몇 등 하니? 고등학교 되면 이제 대학교 갈 어디 갈 수 있니? 성적은 잘 나오지. 대학교 스트레스. 대학교 들어가면 남자들은 군대 가니? 나이가 있는 거 졸업한 날 어디 뭐 취직이니? 뭐 할 거니? 취직하고 이러면 이제 결혼 언제 하니? 결혼하잖아? 애는 언제 나오니? 그렇지. 첫째 나오잖아? 둘째는 안 낳니? 끝이 없네. 내가 그래서 다 했어 그거를. 그 얘기 듣기 싫어서. 너도 다 했지? 다 했지. 그 뒤는 없나요? 그 뒤에 스트레스 둘째까지 남은 거 있습니까? 네. 그 첫째 둘째가 크면 네. 너 몇 살이니? 다시 시작해. 너 몇 살이니? 다시 시작해. 인생이 틀려만 해. 그래 네가 몇 살이니? 맞네. 나도 물어보거든. 다시 시작해. 와. 벗어날 수 없는 명절의 굴레. 무한 반복.